네, 오늘 대부분의 전문가는 상승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명이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한 명이 보합권, 한 명이 하락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과장은 보합권장을 예상하며 현대차와 카카오게임즈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홍현 ISIC 수석팀장은 상승장 예상하며 대한항공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하락장을 예상하면서 2차전지와 자동차 업종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SK하이닉스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은 역시 상승장 예측하면서 이건홀딩스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SIC 김홍현 팀장,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김홍현 팀장님,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우선 전일 우리 증시는 코스피 상승 마감, 코스닥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FOMC의 발표, 그리고 미국의 경제 지표 호조가 중요한 포인트였죠. 연방준비제도는 시장 예상대로 1200억 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11월부터 개시하기로 했으며 인플레이션 관련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파월 의장은 테이퍼링이 금리 정책과 관련한 직접적인 신호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언급을 하면서 금리 인상 기대를 차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 반응을 하여 당 초반 코스피 3000선을 상회하게 됐지만 원달러 환율이 낙폭을 축소하였고 차익 실현 매물이 출현하는 과정에서 우리 증시 또한 상승폭을 크게 그리지는 못하였습니다. 수급을 한번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수를 하였지만 개인이 크게 순매도를 하였고 종목들로 본다면 시가총액 상위 5종목들 가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하였고 특히 카카오의 3분기 매출이 처음으로 네이버를 제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는 이제 게임 오딘의 성공이 가장 크다고 보여졌습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단계인데 이럴수록 볼 스탠드를 구축하는 단계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종목별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고요. 다음 이성훈 과장님, 네, 오늘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우선 뭐 시장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나쁘지만 않다라는 생각인데요. 우선 그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 뭐 어떤 향후에는 이제 기간 문제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어떤 글로벌 이벤트가 좀 끝났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 랠리는 나오질 가능성이 좀 굉장히 좀 적어진 상태로 갔고요. 뭐 환율이나 또 이제 뭐 반도체 뭐 지수 본다고 하더라도 또 우호적인 여건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매크로 또 글로벌 이벤트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움직이는 부분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안에서의 내적인 모멘텀은 이 펀드멘탈상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많이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주가가 뭐 미국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우리나라 증시가 단계적으로 오른다고 하면은 이 차익 실현에 대한 매출 부분이 많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오전에 강한 상승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장 후반과 때의 그런 차익에 대한 매물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추후에도 좀 봐야겠지만은 어떤 이 우리 이벤트 그러니까 테이퍼링에 대한 시기가 또 언제 또 당겨지냐 또 늦춰지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환율이나 여러 가지 면이 바뀌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글로벌 이벤트를 좀 주시하면서 시장을 좀 대응하는 전략. 그러니까 후대응에 대한 부분이 선보다도 후대응에 대한 부분이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장 초반에 강한 상승세가 나오더라도 장 중반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흘러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홍현 팀장님, 오늘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이번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테마는 항공 관련 테마입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됐습니다. 우선 위드 코로나를 조금 알아본다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이 아닌 치명률을 낮추는 새로운 방역 체계를 도입하고
독감과 같이 공존하는 것을 위드 코로나라고 하죠. 자, 위드 코로나 시행 전에는 아무래도 해외보다는 국내 여행, 특히 제주도 여행객이 상당히 늘었다면 현재는 해외여행을 많이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위메프에서는 해외 항공권 판매액이 전월 같은 기간보다 790%까지 폭증을 했다는 것 또한 볼 수가 있었고, 특히 올해 안에 출발하는 항공권을 결제한 고객은 90%에 육박했고, 트래블 버블 협약을 맺은 국가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것은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됐고 트래블 버블 협약 맺은 국가가 늘어나고 있고 항공권 예매 또한 엄청나게 예매를 하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항공 관련 테마 또한 자연스럽게 매출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중에서도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동사는 최근 아시아나항공의 위기 상황에서 대규모 인력 조정을 막으면서 항공 네트워크를 지키기 위해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봐야 될 것은 합병으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시너지를 확대하면서 경쟁력을 높아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최근 동사는 미국 포레스트시티에 기항하면서 인천과 시카고를 오가면서 의료용품, 자동차 부품 등 화물을 수송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여행의 수요가 많았던 동남아 노선을 중심으로 국제선 운행 또한 확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것은 위드 코로나로 인해 여객 매출이 증가할 것이고 여기에 더해 화물 운송 또한 노선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동사의 매출은 상승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내년 2022년의 동사의 매출을 지켜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대한항공 분석을 해주셨고요.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 백신 임상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임상 1상과 2상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 과장님, 오늘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십니까? 우선 첫 번째로 이제 현대차를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현대차의 그 전일이었죠. 미국에 대한 판매 소식이 좋아졌다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주가 상승을 했는데 이 현대차와 기아의 그런 그 이슈가 아니라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에 전체적으로 이슈가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좀 주도주가 좀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 현대차, 뭐 기아차, 우리 자동차 산업은 우리나라 반도체 다음에 가장 큰 어떤 중추적인 산업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 현대차, 기아가 승승세 이런 이 해외 쪽에서의 이슈 그리고 내수 쪽에서의 내수 쪽에서의 이 우상향 어떤 판매 실적을 본다고 한다면 이 두 그 현대차 기아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다른 전체적인 시장도 좋아질 거고 그 밑에 수출주나 민감주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현대차의 이 제네시스, RV 같은 이 고부가 프리미엄의 자동차 부분들이 많이 팔리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우선 마진 부분에 있어서는 좋아지는 쪽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봤을 때도 이 현대차 지금 환율이나 여러 가지 믹스 개선 쪽이 있긴 하지만 이 본업에 대한 판매에 대한 부분이 좋아졌다는 점에서는 저는 긍정적인 상황을 가져와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이 반도체 공급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직 어떻게 해결된다라는 실마리를 단언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현재 이 현대차의 최근에 주가 답보 상태에 있었던 것이라고 한다면 이미 주가는 좀 선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카카오게임즈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 오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추후에 봤을 때도 이 오딘에 대한 지분법 이익이 발생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 전에 어떤 지급 수수료나 로열티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굉장히 좀 그 떨어진 상태에서 오딘의 매출로만 어떤 재무 상태를 개선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 게임즈들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도 카카오 게임즈가 돋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재무적인 기대감, 특히 실적이나 주가 상향치가 굉장히 좀 높게 지금 측정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는 오늘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카카오 게임 관심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현대차와 카카오 게임즈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